최근 세모녀 자살 이후에 광주에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이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빈이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데 받아와가지고 핸드폰 요금, 뭐 요금, 지하고 나면 쌀값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차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화장품 값도 안 나와. 그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안 살아도 좋아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박 대통령 때부터 내가 새마을운동도 만들고 반도체 산업도 만들고 방송통신대학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68불 되던 나라를 17,000불, 지금 20,000불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그때는 집장만 하기가 쉬웠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68년도에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가서 노가다라거나 일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니까. 전부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아무리 직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 돈이 모이질 않아. 집 사는 사람은 무슨 사기를 치든지 무슨 뭐 복권이 붙든지 이래야지 그집살수 있습니까? 세일즈맨들이 이건 뭔가가 잘못돼 있다. 뭐냐? 그 고도에 올라간 GNP를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느냐?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나는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4천여 명의 지자재 의원을 국회의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7천만 원. 대통령 월급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4천 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1년에 몇십 일밖에 근무도 안 하고 그것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년에 7천만 원을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없는 사람들. 미국은 지도자 국가가 아니고 지배자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세계를 일단 지배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있다면 CIA를 동원하거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IMF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우스 박사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가 서로 교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발목을 잡기 위한 전략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사람들의 핵무기를 비행기에다가 수백 대다 실고 우리나라에 와서 함운석 씨 집에 대한민국에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핵무기인지 모르고 얼씨구 하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함운석이 죽이라고. 논문을 함운석 박사가 그 정도로 줄기세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만 써놨어도 그건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줄기세포가 꼭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논문 그대로 황우석 박사를 대량으로 밀어줬다면, 그건 1년도 안 가서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복지법을 바꿨어요. 황우석 박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낳는 자를 구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불법으로 연구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런 거 하나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황 박사가 사고가 터지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황 박사를 돕자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황 박사를 도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 삼성을 갖다가 또 삼성이 전체 주식이 2%인데 론스탁이 1.9%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상속해줘버리면 론스탁이 또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이놈들은 또 지금 50% 해고하고 전 대량 실업이 나오면서 그걸 싼 값에 팔아버려요. 구조조정. 그게 론스탁 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회사가 70% 대기업. SK도 중국 놈이 가져가고 뭐 이래저래 가져간 게 전부 외국인이 난도질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단 잘 돼야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 서양에 의해서 동양이 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동양에 의해서 서양이 변해야 될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